솔직히 내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올라왔어. 저는 솔직히 유지수가 단 한 번도 최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. 저 같은 선수는 많이 만나봤어요. 근데 다 지고 은퇴했어요. 유지수는 모든 걸 잃고 전 모든 걸 얻겠습니다. 타이틀전에서 저 스스로 왕이 될 겁니다. 유지수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초대 챔피언은 나야. 블랙 컴뱃 2 The Dark Knight Begins. Who is the king? 안녕하십니까, 검정입니다. 광고타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스킨루스에서 남성용 팬티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요. 제가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필수템이다 생각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게 스킨루스의 드로우즈라는 제품인데, 이게 지금 장점이 뭐냐면요, 팬티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찡기는데 이거 안 찡깁니다. 입은 듯 안 입은 듯. 밴드도 너무 조이면은 허리 짜고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격투기 같이 많은 몸놀림 있고 그래플링 하고 막 초크 하고 막 아마 하고 막 이렇게 스크램블 상황에서 입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니킥, 뭐 미들킥, 하이킥까지 다 올려도 전혀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좋은 거는 운동을 매일 가거나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허러허러 맨날 빨아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두고 1일 1팬티씩 매일 빨래 안 해도 되도록 하는 게 최고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무채색 필름에서만 특가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. 바로 3 플러스 1 행사. 3개를 사면 하나를 무료로 줍니다. 아 뭐야, 그럼 결국 3개 사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? 특가라고 했습니다. 원래는 51,200원이거든요 오직 무채색 필름에서만 18,800원에 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 한 장당 4,700원. 와, 4,700원만 투자를 하면은 매일 빨래를 안 해도 되는 그 귀차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. 일주일간만 진행하니까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채색 필름 팬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 받아가세요. 블랙컴뱃 2 더 다크나이트 비긴즈의 여섯 번째 경기는 대망의 타이틀전입니다. 블랙컴뱃 프로디션의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이죠. 그리고 이 결승전의 주인공은 프로디션의 최후 생존자인 곰주먹과 유지수입니다. 2박 3일간 치러진 혹독한 프로파이터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최강자들이죠. 이 둘의 대결에는 초대 챔피언 벨트가 걸려있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습니다. 두 선수는 프로디션에서부터 꾸준하게 서로를 비호감으로 지목해왔지만 결국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렀죠. 심지어 이 둘은 선수 경력과 체급, 파이팅 스타일까지도 매우 대조적입니다. 유지수는 최연소 주짓수 블랙벨트 보유자이자 중소단체 챔피언으로서 국내 최강자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, 곰주먹은 이제 막 프로 데뷔를 한 패기 있는 신성이죠. 하지만 곰주먹은 유지수보다 두 체급 위인 라이트급에서 활동하는 파이터이며 누구든 KO시킬 수 있는 강력한 주먹으로 모두를 놀래킬 만한 이변을 노리고 있습니다. 이에 유지수는 자신의 강점인 단단한 그래플링을 앞세워 조금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겠죠. 단 하나의 왕좌를 두고 격돌하는 그들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. 주에 한 세 번 정도는 아침에 이렇게 뛰는데 하비비 꼭 산에서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은 하비비랑 좀 더 비슷해지지 않을까?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오전에 이렇게 산악구보를 하러 갑니다. 항상 운동할 때 저는 누구처럼 돼야겠다, 나는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힘들 때 한 번 더 짜낼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맥그리거의 모습들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, 근데 이제 커가면서 좀 드는 생각은 하빕 같은 그런 무도가 같은 그런 마음, 무조건 얘가 이길 거야, 얘는 누구한테 지는 그림이 안 그려져 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야 곰주먹, 말만 하지 말고 주먹을 뻗어. 그렇게 안 움직이면 자꾸 이렇게 파운딩 만든다.
파운드. 파운드. 사실 좀 아쉬워요. 주먹이가 겉모습만 너무 표출하고 실속이 없지 않았나. 그 다음 씨름도 저한테 적고. 그래서 오히려 몽키라든지 김관작이라든지 영타이거라든지 이렇게 좀 더 스킬이 있고 잘하는 선수랑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곰주먹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. 곰장님, 제가 이번에 타이틀전에서 곰주먹 잡으면 피를 튀기면서 싸울 수 있는 센 상대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래플링 능력치는 둘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곰주먹 선수도 외부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래플링 훈련을 굉장히 많이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더 나은 부분은 이제 곰주먹 선수의 펀치력. 닉네임을 솜주먹으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. 제가 스스로 주먹이 강하다고 느껴서 일부러 반대되는 이름으로 솜주먹으로 할까 했는데 너무 언밸런스한 것 같아서 내 느낌대로 곰주먹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경기했을 때 다운을 못 뺏어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전적이 1전 2패 아닌가요? 저는 타이트도 있고 한데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. 곰주먹 입장에서는 너무 기회 아닌가요? 지금 제가 싸워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좀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. 유지수는 거품이 많이 껴있는 편이죠. 왜냐면 일단 제우스 챔피언전을 할 때 1전짜리 고등학생이랑 경기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거저먹기로 챔피언을 한 게 아닌가. 저도 그러면 제우스 챔피언 할 수 있어요. 저도 고등학생 1전짜리 갖다 주면. 네. 그래서 뭐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. 체급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걔가 70kg든 80kg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케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케이지 바닥 청소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무게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. 한 90kg까지 찌워와 주먹아. 그러면 체중 계약을 풀어주시죠. 마음껏 찍어 가게. 야, 괜찮냐? 마음껏 찍어 가볼게. 생각보다 유지수가 펀치가 세긴 한데 한 곰주먹에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진짜 세긴 했어요. 근데 곰주먹이 한 70% 얘가 훨씬 센 것 같은데. 아, 좋아 좋아 좋아. 아, 좋아. 사실 주먹을 피한 훈련은 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항상 하는 훈련이라 유지수랑 하는데 주먹을 피할 일이 없잖아요. 타격은 실력이 이 사람보다 낮아도 럭키펀치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예, 그런 5대5 상황이 좀 나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래플링은 운이 없습니다. 실력차가 확실하게 나면은 운으로 그래플링을 탈출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강하다고 하는 상대도 저와 싸워서 그래플링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전 거기서 희열을 느낍니다. 왜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? 예? 아 지금 집에 감자가 혼자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봐야 됩니다. 알겠어. 감자, 감자, 아니, 감자야 형 친구야, 형 친구들이야. 괜찮아, 괜찮아. 응, 일로 가자. 이제 들어와서 앉아. 제가 함자트 치마이프 선수를 좋아하는데 함자트, 함자트, 감자트, 감자. 네? 하다가 감자로 감자 치마이프입니다. 기다려. 감자 손. 야 손. 그렇지. 하이파이브. 아이치. 코코코코. 그렇지. 앉아. 아이치. 먹어. 와. 감자 치마이프. 아 힘들 죽겠다. 아, 난쟁이한테 질 것 같은데? 뉴스? 난쟁이 내가 잘 때리는데, 지랄하지 마라. 뒤진다. 아, 진짜 이길 수 있어? 너 난쟁이한테 지렸잖아. 아, 그건 맞지. 최후의 2인 네. 딱, 곰주먹 선수와 유지수 선수 됐다 했을 때, 어땠나요? 집찰 때 약간 좀 웃겼어요. 집찰 때. 나 이러고. 아, 영상 보니까 집을 막 짜더라고요. 아 근데 여기 와서도 오자마자 집을 짜는 거예요. 와가지고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혼자 막 우리 사람 다 있는데 아, 막 껴안아 그래서 아 일단은 제가 눈물이 많습니다. 근데 이제
그때 흘렸던 눈물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으로 뭔가 이뤄냈다라는 그 뿌듯함이 되게 훅 몰려오더라고요. 관장님과 팀원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조금이나마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그 느낌이 딱 눈물이 나왔어요. 네. 와이프한테 또 울린다 울려. 독사! 독사 새끼 울린 누가 불러와서 드려. 저는 이제 곰주목 씨가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곰주목 씨도 강한데 얘는 미친놈이에요. 유지수가 미친 거지 곰주목이 약한 게 아니다. 뭐 K-POP, K-푸드, K-볼카 K-하비 이게 점점 빠집니다. 그래서 더 즐겁습니다. 피하했었으면 좋겠다. 아, 곰주홍이 조금 이제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유지수 선수의 스승으로서 아예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. 세컨이지만 마음 편하게 관전할 준비를 지금 하고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유지수 화이팅! 지수야, 이런 거 안 당해봤지? 노잼이에요 얘가. 사람 자체가 노잼이라 졸리네요 졸리.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네가 더 재미없어.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네가 더 재미없다고. 너 이거 통편집 당해 통편집. 아니 근데 너 블랙홈에서 말 몇 마디 했냐? 너 말하는 거 세 마디 나왔냐? 야 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. 기대해. 야 기대해 너. 어? 뭐? 난쟁이들이. 야 난쟁이 원투를 하나로 치가. 아 진짜. 나도 있어 쪽주먹. 너 이렇게 가면 통편집에 빨리 뭐 해야 돼 하나? 너나 좀 해. 너 뭐 연타이거 도발해. 그렇게 지고도 안분하냐? 어 안분한데? 유수형한테 코밑에 한번 더 하자 해. 코밑에. 아니 코밑에는 안 할 거야. 와 MMA랑 한 번. MMA 이길 수 있다? 뭐 해봐야 아는 거지. 어 연타이거는? 연타이거는 안 할 건데. 뭔데? 뭐야 메론이 아니고 뭐야 메달이야? 예. 주짓수 좀 하나보다? 아, 네. 블랙벨트입니다. 블랙벨트. 이분이 그 대한민국 이제 최연소 블랙벨트죠? 네? 주짓수 12년 차. 주짓수 잘하나봐? 네, 주짓수 좀 해요. 제가 몸 섞어보니까. 해봤어? 네, 해봤는데 잘하더라고요. 아, 드릴까요? 네. 얼마야? 네. 3만원? 아니, 또. 3만원. 아, 근데 이거 좀 돈 주고 산 것도 있긴 해요, 이거. 그건 좀 아니잖아. 야. 뭐라고? 돈 주고 그건 아니지 않냐? 왜 걔가 그래플링 최강자라고 돼 있는 거죠? 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기주지수에서는 최강자가 맞아요. 그건 아는데 노기에서는 별로 보여준 게 없잖아요. 걔 시합 때 보면 다 개비기밖에 안 하던데 막 엄청난 서브미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저는 걔가 주짓수 최강자라는 걸 절대 인정 못합니다. 제가 블랙벨트들이랑 스파링을 많이 했을 때 노기에서 제가 밀린다고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유지수가 저를 압도하는 그림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서로 타격전으로 결국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 저를 압도한다면 진짜 엄청난 레벨이겠죠. 유지수가 UFC도 갈 수 있는. 그리고 옐로우몽키한테 레슬링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 않았나요? 옐로우몽키가 레슬링 태클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방어하고 카운터로 옐로우몽키 발목받치기로 쉽게 넘겼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제가 유지수한테 테이크다운을 당할 것 같지 않습니다. 저를 상대했던 선수들도 다 곰주모처럼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다 지고 은퇴했어요. 니 등장하는 걸로? 네, 해봐. 아니, 내가 좀 다른 건 신경 안 쓸 테니까 그 구미도 여친 어떻게 해? 그래서 소개 영상 딱 나가고 딱 장래가 조인 구미 배어 이러면서 아 근데 곰과 관련된 음악을 찾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. 곰 세 마리를 하기에는 너무 유치해가지고. 아, 네 수준이 딱 거기야.
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영광입니다. 이따가 사인 한번 받으려고요. 그래서 무슨 베스트세요? 블루베스트입니다. 어, 블루베스트. 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어, 퍼플베스트인 줄 알고 아. 너무 잘하셔가지고. 눈띠 같은데. 오늘 이제 운동 다 끝났습니다. 아, 확실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운동이 다 끝났을 때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등산하러 갈 때가 제일 힘든데 거기서 이제 잘 이겨내고 딱 해내면 그래도 하루 루틴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, 부끄럽습니다. 제가 주짓수를 13년을 했잖아요. 근데 13년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들을 줄곧 많이 해왔어요. 근데 아니 남들은 다 잘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지?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, 어느 순간.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인터뷰도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국내 벤턴급 3위라고 이제는 제 위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누가 왕이 될지를 결정하는 건데 유승 선수는 본인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왕의 자리를 탈환해서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멋지게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블랙컴뱃 타이틀전에서 저 스스로 왕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다른 왕들도 잡으러 갈 겁니다. 저는 솔직히 유지수가 단 한 번도 최강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. 유지수는 모든 걸 잃고 전 모든 걸 얻겠습니다. 저는 이 타이틀전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싶어요. Easy. Black Combat 2, The Dark Knight Begins. Who is the king?